피아니시모입니다. 네, 피아니시모 라디오 다섯 번째 시간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편지라는 곡을 들려 줄 건가 보다. 기억나시는 곡 한 곡씩 있으시죠? 말 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이 곡을 떠올리셨다면 네, 여러분 나이가 지금 드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김광진의 편지. 네, 이런 곡도 떠올리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김광진의 편지입니다. 네,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의 감정을 전화하기도 하고 또 긴박한 어떤 문자들도 전하기가 용이해졌지만 예전이야 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은 편지를 이용해서 감정을 많이 전달하고 했던 시절이 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그쵸? 편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그 집에 하나쯤은 다 있었던 그 애창가요 뭐 이런 거 웃음이 나네요. 애창가요 뭐 인기가요 뭐 이런 코드가 적혀 있던 이런 책들 다 하나씩 있었죠. 이거 맨 뒤에 딱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펜팔 구합니다. 네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예요. 애인 구함, 친구 환영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편지 그러니까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맘때면은 그런 편지를 썼던 기억도 나네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 추운데 나라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써내려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6학년 때인가 명동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 5층 추억의 코스모스 백화점 5층 네 크로바 펜팔 이런 데 가서 미국에 있는 친구 주소를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하는 거에 가입해서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편지 그러면은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연애 편지가 편지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연애 편지를 쓸 때 그냥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많이 생각하고 쓰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편지를 읽을 때도 그냥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어떤 의도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읽고 또 읽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12월 중순이 되면 카드 쓸 딱 좋은 시기죠. 카톡으로 대신 하지 마시고요. 카드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글씨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이런 편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이 이별에 관한 편지라는 곡이지만 편지라는 글만 봐도 네,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 편지 선곡해봤습니다. 네,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김광진의 편지입니다. 네, 피아노 곡이고요. 제가 라이브로 연주합니다. 김광진의 편지. 네, 들려드릴게요. 저는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였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다섯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여러분 라디오 여섯 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곡할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피아니시모였습니다.